인 탱저블이 나왔는데 탱저블 여기 써볼까? 탱저블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팔꺼풀이죠. 워낙 많이 나온 축제된 단어입니다. 만져서 알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유, 그러면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거니까 형체가 있는 거네요. 유형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거잖아. 그래서 명백한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탱저블. 이 탱저블은 실질적인 명백한. 실질적인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실질적인. 그러니까 단어가 다 유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substantial. substantial 생각하면 돼요. substantial. 뭡니까? 물질의라는 뜻이지. 물질. 상당한이잖아요. 물질의 상당한. 그치?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실질적인이잖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이다라는 얘기니까 탱저블, 실질적인 명백한. 뭐 여러분들은 뭐 사전에 보면은 감지할 수 있는 이렇게도 나와요.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질적인 거죠. 명백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두워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에 불빛이 있어요. 불빛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아, 저기에 불 10개를 봐라. 그게 탱저불이에요. 탱저불. 저기에 있는 10개의 불을 봐라. 텐. 텐이 10개니까. 팔법을. 팔법을도 마찬가지죠. 감지할 수 있는 뚜렷한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이에요. 자, 털이 안 났어요. 우리 털이 났어요. 팔에 있는 털을 딱 뽑아보세요. 악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팔에서 털을 뽑는다 그래서 팔법을이에요. 팔법을. 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팔법을. 그래서 명백한 거고. 자, 그러면 뜻을 봅시다. intangible, 모호함이네요. 만져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파악하기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호한이라는 단어로, 야, 우리 애매한 모호한 정말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intangible도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팔퍼블하고 탱저블하고 동의어니까 임팔퍼블하면 그렇죠? 미세한이란 미세하면 알아차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없는. 그래서 에어 이즈 임탱저블, 에어 이즈 임팔퍼블. 공기는 만져서 알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퍼시브가 인지하다잖아. 요 가운데 거 뒤집으면 돼요. 인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닫고 안다는 얘기죠. 그것이 되어질 수 없는 거고 보여질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센스가 느끼다니까 느낄 수 없는 거고 머티리얼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면 뭐예요? 만져지지 않는 거죠. 만져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실질적인 게 아니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별표예요. 이 머티리얼이 그래서 중요한 별표 차야 보리라. 서스텐셜 보세요. 서스텐셜. 중요한 성불함이 쳐야죠.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 물질이라는 게 전부 다 중요한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아우, 지겹게 나오는 탱저블, 인탱저블.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 이제는 뭐 왜? 레벨. 레벨이라는 것은
얽히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얽힌 것을 풀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잠자다가 옆에 레이블을 다 가져가. 그럼 이거 레이블이야 하고 얽히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확 싸잖아. 그치? 그런데 덥잖아. 그럼 이 이불을 풀어야 되잖아. 이거 네이블인데 너 가져. 그치? 네이블이에요. 자, 네이블 다음에 업을 쓸 거냐, 아웃을 쓸 거냐에 따라서 뜻이 틀려지죠. 네이블 업. 원래 네이블은, 원래는 얽히게 하다가 좀 더 강한 뜻이에요. 이거 네이블이야 하고 얽히는 거잖아. 업. 완전히 얽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 얘가 네이블 업이 인, 탱크라고 보응합니다. 얽히게 하다, 즉 복잡하게 하다야. 레이블 아웃이 얽힌 것을 푸는 거니까 해결하다입니다. 자, 이 해결하다의 동의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unlabel이라 그랬습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unlabel, 얽힌 것을 푸는 게 해결하다죠. disentangle 써도 되고 언탱글 써도 되고요. 탱글이 얽히게 하다라는 뜻이고 인을 붙여도 얽히게 하다예요. 이 터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터치 A가 터치에서 나온 거야. 자꾸 만지면 실타래 같은 거 자꾸 만지면은 얽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 인탱글, 디스인탱글은 자연히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워낙 많이 해서. 자, 다음 인테그랄. 아, 인테그랄 적분. 그치, 수학에서 적분이죠. 왜 수학에, 그럼 인테그랄이라는 게 어떤 것이 인테그랄하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야만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인테그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으로 결표하고요. 필수적인. 수학할 때 이과는 인테그랄, 필수적인 거예요. 적분. 적분이 뭐예요? 쪼개서 합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주 잘게 쪼개서 그걸 다 더해가는 과정이 적분. 맞죠? 그치? 그러니까 다 쪼개서 다 더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쵸? 그 하나라도 다 중요한 거니까 필수적인. 그래서 빠진 것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완전한. integrity. 명사형을 한번 써보세요. integrity. 이가 나뉘지 않은 완전한 상태잖아요. 진실성이잖아요. 진실성, 성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실. 자,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얘기는 뭐야? 처음에 결혼식장 들어가면 평생 같이 살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뉘지 않은 상태로 살겠다. 그렇죠?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몰라요. 아기를 낳잖아. 인테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테가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인테그러티예요. 인테그러티. 인테가 원래 그런 거다. 그치? 자, 그래서 뭐,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동의어 보니까 홀, 전체의. 그래서 완전하니까. 전체가 돼야 완전한 거예요. entire, 전체의.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그쵸? sound, 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인데, 사운드는 좀 하고 갑시다. 사운드는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들리다고, 명사로 쓰이면 소리고, 그쵸? 그런데 이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여서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건전한. 그리고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타동사로 쓰여서 수심을 재다라는 뜻이 있죠. 수심을 재다. 그럼 바닥을 왜 재요? 이유는 조사하려고 재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다, 별표라. 사운드 조사하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in one piece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지? 한 조각이다. 한 조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 깨진 거잖아요. 피자가, 그치?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의 완전한 상태. 그래서 말짱히, 하나도 상한 데 없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말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써놔야 돼. 상처 없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는 돌아왔습니다. In one piece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 쪼개지지 않고 돌아온 거니까 무사히 돌아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In one piece가 무사히라는 것도 있고. 자, 파생어가 나왔다는 거. 파생어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인데 integrity.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integrate라고 읽어야죠. AT 발음이. integrate. 하나로 만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통합하다, 완전하게 하다. 요것도 우리가 어디 있어? 요거 생각하면 돼요. 키 A가 터치거든요. 터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겠죠. 이거는 손대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거다는 얘기예요. 인테그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터치가 되지 않은 거죠. 그쵸? 인테그리티.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완전한 거죠. 그치? 디스인터그레이트도 많이 나와요. 디스인터그레이트. 통합하다인데 통합된 거를 뭐 한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해체하다죠. 파괴하다, 해체하다. 해체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죠. 뭐 붕괴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죠? 붕괴하는 게 뭐야? 하나의 집이 있으면은. 그죠? 이게 하나의 완전한 집이잖아요. 그걸 없애버리는 게 붕괴하는 거죠. 디스인터그레이트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택틱스 하면은 작전, 전술, 훈련, 계략, 뭐 이런 뜻이고요. 택틱스는. 인테그러티 지금 나오네요. 아까 설명한 건데. 그쵸? 성실, 진실함이라고 쓰고요. 남이지 않는 완전한 상태. 동의어를 보면 honesty, sincerity, 즉 명사형으로 쓴 거예요. uprightness, 다음에 probity, 원래 청렴 결백, 뭐 강직이라고도 써보세요. 강직. 이 프라버티, 강직하다면 우리가 요게 논리 문제로 잘 나옵니다. 프라버티, 강직하다.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쵸? 내가 뭔가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누가 짜웅하려고 와갖고 돈 1억을 딱 줬어요.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는 거잖아. 계속 받으라 그래도 안 받는 거 보면 고집이 센 거 같죠? 그래서 고집이라는 뜻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항상 플러스 의미입니다. 이 고집인데 플러스 의미의 고집이라는 얘기야. 프라버티는. 그쵸? 프라버티. 앞에서 뭔가 막 버티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프라버티. 앞에서 버티고 있는 느낌. 일제가 우리를,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짜웅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정보 팔아가지고, 그치, 살아남는 새끼도 있지만, 우리 용민이 같은 뭐 하겠어요? 앞에서 다 버티고 서 있겠죠? 그죠? 여기 못 지나간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지나가고 싶으면 내 목을 베라. 그래서 목이 베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서 딱 버티는 느낌. 그치? 프라버티. 뭐, 택트는 재치. 택트. 재치. 우리가 이제 택트라는 게 기술이라고 써보세요. 기술. 그래서 이건 택트풀 하면, 택트풀 하면은 얘가 이제 스킬풀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TA가 붙으면은 터치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막 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택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택틀리스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 택틀리스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재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만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미숙함이잖아요. 미숙함, 고우시.
모음씨 이 단어가 이제 유명하죠.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가치잖아. 미숙한 새끼하면 가치 못 다니겠어요. 그쵸? 가치. 그쵸? 거치. 가치 못 다니겠어요. 이러면 됩니다. 뭐, 탱글. 복잡하게 하는 거고요. 탱글이나 인탱글이나 다 터치에서 나온 거예요. TA가. 탄젠트 생각하면 돼요. 탄젠트. 얘하고 얘하고 딱 터치가 돼 있는 느낌이죠. 그쵸? 딱 접하는 이란 뜻이. 탄젠트가 접하는이잖아요. 자,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